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이런 장르의 연극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더 압축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좀 탈피해서 더 누구나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이 무대를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됐던 것 같아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고독과 친구들의 고독함을 보고 느끼면서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 희곡의 70년 세월을 살아온 한 원로 배우가 자신의 삶과 함께 혼을 불어넣어 탄생된 작품이라고 한다. 사회와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려해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남대, 문남대, 아이고 고등어도 한 토막 있고 이거 뭐야? 종사장? 자식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힘이 떨어진 부모에게 도움 주기를 외면하게 되고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은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노인들은 외로운 삶과 자식들의 냉대를 받으며 쓸쓸히 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5년 동안이나 제사 파트를 주는 늙은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와보라 그래. 걔 17년 만이다. 에? 만 17년.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서 늦어도 오랜 저녁까지는 이 서울에 들어와야 그 전 미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전화 늦겠다고 하더라. 하루 전화 값도 비싸대.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국제철을 해산지. 가니들 보다 환희하니 숨 쉬는 가니. 맞다. 네 언니가 맞아. 누구죠? 아이고, 이 새끼. 야, 그래요. 너는 어떻게 그 세월이 흘러도 얼굴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그래,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 너는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DM 꼭 빼다 담냐? 그래. 어? 나가 야, 섭취됐다, 야. 네 엄마 오는 줄 알고. 잘라! 피해! 보자. 야, 야, 넌 어려서부터 그 자리 된장국 좋아했지. 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한 70대 독거 노인은 공기업 간부인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반문하지만 오늘의 신세대는 부모를 섬기는 효가 사라지고 있다. 야, 된장을 잘 풀어야 돼. 이건 말이야. 너무 많이 너무 작아도. 그리고 이건 된장을 잘 개서 잘 풀어야지. 이 된장 잘 안 풀고 말이야. 자신의 운명도 점치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살아온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지조차 모르는 자식들이 있고 나이가 들고 힘이 떨어진 부모들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70대 독거노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효도하는 것은 곧 자신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다. 죽고 말아버려야 내 큰딸은 세상에 깜짝 놀랄 인물이 될 거다 하고 말이야. 야야 그 막내 너 기억나냐? 그저 누구지? 그때 내 외삼촌이 그 뭔 일로 이혼할 때 말이야. 그때 네 언니가 어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어요. 어? 야, 그때 그게 아니라 겨우 중3인가 그랬거든. 에? 근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야, 그 듣는 사람들이 아주 질겁하게 놀랐어요. 혀를 내불렀으니까 말이야.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어? 아, 또 그게 자연스러운 법이기도 하고 말이야. 예? 아, 그러면 뭐, 결혼한 독신 생활로 들어가는 거지. 어? 결혼한 독신 생활, 그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외롭지 뭐, 두렵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뭐,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거야? 어? 나는 돈 봉투만 가지면 되고, 나는 생각나면 잠자리에서 몸이나 주고. 그러면서 하는 짓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동차는 더 큰 걸, 아파트는 더 넓은 평수로. 아, 그리고 골프장에 가서는 사무실 얘기하고, 사무실에서는 또 골프장 얘기 나오고. 아주 행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한 부인들이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어? 아 그게 부부라는 거야? 부부랑 그렇게 사는 거냐고? 돈이면 다냐고? 어? 아이고 그저 자나깨나 돈 그러면 돈이 불행에 미쳐있는 사실을 알아? 예수란 양반도 그러면 돈 때문에 배신당한 거야.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 섬기기를 소홀히 하여 자신 또한 자식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기 마련이다. 야, 17년만 하고 저러면 언니가 그런 일로 아빠하고 다툼이라도 네 마음 편하겠어? 가정에서 부모가 행하는 효를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후일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속담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는 법이라고 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는 법이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내 자식이 그 같은 행동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효자 집안에 효자 자식이 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가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근데 여가는 왜 이 모양 이꼴로 정설 떨고 사시오? 너희는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거야? 에? 영감, 이거 순전히 영감이라는 것이야. 대체 딸님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학교 구내 다 풀려다 아주 홍구멍 내라고. 어? 일부러 애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으냐고. 아, 면상이 되고 한번 물어보라고. 나도 말이오, 80대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쩌면 난 1년에 두 번 꼭 찾아본다고. 어? 그러니까 음력 설날하고 추석은 나도 정기 휴업이야. 어? 어머니 찾아보려고. 어? 알아? 효도는 애정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손자라고 내 이름이 뭐로 여기 저 마태복음 밑에 여기가 저 너네 엄마 아빠하고 너희들이 올라갈 칸이야. 근데 칸이 비어있지. 야 니의 네 성도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족보에 올리겠어? 에? 지금 말이야 니의 네 애비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 엄마가 내 딸이 서양 사람하고 혼인했다는 사실을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족보에 올리겠어? 옛날에는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 짓고 애석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풍요를 누려야 하는 부모들은 경제적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정부는 독거노인들 가운데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지정해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자식들이 서로 미루면서 어머니를 버리다시피 한 건데, 왜냐, 이 집으로 보내고 저 집으로 보내다가 양쪽 아들과 딸이 가게 문까지 닫아버리니까 이 할머니가 갈 데가 없어 시장바닥에서 결국에 경비원이 신고를 해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아들, 딸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버렸다라는 사실. 그런데 저는 더 눈물이 났던 거는 경찰에 그 아들들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애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너무 오래 산 게 죄라는 얘기할 때 저 이 노인을 연기하는 입장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연극을 보면은요, 이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극은요, 그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연극은 좀 가족들이 같이 와서 보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게 이 연극을 보고 나서 가족들이 한번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독거노인들은 외로운 삶과 자식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으며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한 편의 연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